가끔 혼자일 땐 우린 거울을 봅니다. 눈이 너무 작지는 않은지, 코가 너무 뭉툭하진 않은지, 턱살이 너무 처지진 않았는지.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태어난 걸. 그래도 바지를 거꾸로 입고 다니지 않는 게 어디입니까? 가발을 쓰지 않은 건 어떻고요? 수십 수백 번 얼굴을 고치지 않은 것도 어디인가요? 조금 못생겨도, 조금 모자라도, 키가 작아도, 수염이 너무 많아도 자책하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 나는 왜 이리 못생겼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매력적이죠. 저도 가끔 그렇듯이요. 지금 당장은 진 것 같아도 우리는 다시금 이길 겁니다. 물론 MO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지는 안 내면 진 걸 안 진 걸입니다. 아, 귀엽다. 아, 잘하시네. 감미로워요 형님. 나 진짜 라디오 듣는 줄 알았어. 잘하시네. 예전에 TBS TV 민생연구소 MC를 했는데. 맞아요. 그건 바로 민생경제쇼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면 누르니까. 맞아요. 항상 좀 이렇게 약간. 네. 나긋나긋. 예, 네, 좀 나긋나긋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 처음을 해보네요. 라디오 진행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밤 라디오 DJ. 그건 아니고요. 네. 오후 저희 9시쯤에 생활 경제 민생 정보 프로그램. 네. 또 경제.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고 생활비 아끼는 꿀팁. 교육비, 네.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아낄 수 있는 방법. 갑자기 뭐가 또 돈 버는 방법.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이전권에서 고혈압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칠중고를 해결하면 이런 것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야. 전문 방송. 나중에. 천천히 갈 때 좋은데. 조금 빨라지니까 형 또 돌아오네. 네. 지금 약 3분 동안 하신 멘트가 다른 이동형 TV에 나오는 최진봉 교수님 멘트보다 많았어요. 많았어. 최진봉 교수 정도하고 저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맘만 먹으면 다 이길 수 있지만 강성범 수다면 정도는 되는데 요즘엔 말수가 좀 줄었어요. 자, 그러면 그 라디오 DJ처럼 저기 뭐냐 멘트 하나만 전달해 주세요. 자, 오늘 생일인 친구가 있어요. 네, 생일 축하를 좀 안진걸 디자인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창석이의 생일이에요. 우리 안 DJ께서 생일 축하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꼬막남친.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제치는 소리. 네가 세상에 태어났단다. 바로 오늘이란다. 하늘은 맑았지. 구름도 매우 깨끗했지.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제치던 소리. 준비됐는데? 창석아 생일 축하해. 야! 야! 이거 나 갑자기 부탁한 거야. 진짜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생일이군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생일이군요. 부를 좀 해주세요. 영광입니다. 아니, 이성환이 그 멘트를 준비한 그 코딩이야. 아, 나 이거 프롬프터 있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생일이라고 없는데 엄청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여러분 진짜 100% 리얼 애드립이었습니다. 대본 없어요 여러분. 대본이 없어요. 야, 역시 떨려요. 최고입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생일 축하는 슈퍼챗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사장님을 슈퍼챗으로 보내주세요. 슈퍼챗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로 선물을 사서 주겠습니다. 네. 지금 몇 번째 생일이야? 39번째요. 와. 39번째. 아유,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년에 마흔입니다. 아유,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대통령 되네. 가능하네. 아, 내년에요? 아, 안 되나? 안 되나? 아직 안 되구나. 이준석이 내년 3월 31일이 지나야 반사기입니다. 저는 일부러 탄핵할 수 있는데 시간 끈다고 봅니다. 그럼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한 4cm 정도 큰 건가요? 아, 그렇죠. 3에서 3.5. 네.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안진고 소장님이 커요? 창석 씨가 커요? 비싸지 않나? 우리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163 정도? 조금 더 커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뵀는데. 우리 축구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축구도 같이 했었고. 누가 더 큽니까? 확인하고 싶지 않네요. 갑자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질 수 있거든요. 네. 슈퍼챗 들어왔습니다. 네. 김검님. 네. 우리 창석이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나 주셔서. 네, 라스베거스에 계신 우리 김건님께서. 김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안진거 소장님.
많이 준비했습니까? 오늘 뭐 책하고 뭐 엄청 많았는데. 예, 예, 예. 뭐 우리 짤쇼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죠. 네. 일단 티셔츠도 재밌잖아요. 대한경제 붕괴. 안 보여요. 예. 아, 안 보입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예. 이게 뭐냐면 사실은 대한경제 붕괴 책 때문에 이 티셔츠가 생긴 건 맞는데 네. 저는 그걸 떠나서 지금 한국 경제 완전히 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 날마다 비문을 내잖아요. 힘듭니다. 국장이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금투세 논란도 더 커지고 네. 해외로 막 투자해야 된다 막 이런 건데 경제 살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경제 부흥에 이렇게 이 티셔츠 입고 왔어요. 물론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 7가지 진출한 대한경제 부흥에 우리도 왜 돈을 못 버는가? 예. 네. 아니 우리 서민들도 예. 또 진보 진영도 부자가 네. 되자. 네. 그래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좋은 데도 싹 박스박스고 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 감동적인데 소장님. 예. 드디어 진보에서 소장님 입으로 이제 돈 벌자 그렇죠. 얘기가 돈을 벌자. 진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이명박처럼 천박하게 부자 돼서는 아니고 예. 예. 우리도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노후 불안 없이 그렇습니다. 또 좋은 데도 쓰고 네.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고 아버지 사고 싶은 건 자기 돈을 사고 네. 친구들 모여라게 해놓고는 소고기 사는 때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내가 한번 쏜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갑자기 답답하고 저 너무 많이 시키는 놈 갖다 미워주고 저놈을 얼른 집에 보내야겠다 막 이런 이런 거 말고 정말 소고기 한번 팍 사고 싶고 네. 우리 서민들도 가끔 이스키 한 잔 싹 아, 하고 물고. 싶죠? 찌끄레 물고. 네, 이런 네, 세상 만들자, 이거. 안진건들 돈 벌어야지. 안진건들 돈 벌어야지. 그 책이 그럼 돈 좀 버는 거 되는 겁니까? 뭐, 이제 그 최근에 가장 뛰어난 고수들.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 아, 이광수. 네. 이광수. 박시동, 설명책대 경제평론가. 네. 요즘 축구방송 이분들 나갔는데요? 보니까 네. 실제 주식이나 부동산 돈을 벌었어요. 네. 오. 그러니까 말로는 막 고수라 했는데 돈 잃은 사람 많잖아요. 예. 특히 애널리스트들 돈 많이 잃거든요. 네. 네. 아, 이광수 대표님은 주식으로도 성공을 했고. 이광수. 박시동 대표님은 부동산도 전문가더라고요. 네. 둘 다 주식 부동산 반대로 둘 다 잘해요. 둘 다 잘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네. 저희들이 저보다 훨씬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보여요. 예. 책을 냈고 세 분이 같이. 네, 우리 세 분의 마음으로서 친애하는 박지훈 변호사님께. 저요? 참 귀한 인연 늘 좋은 만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진거 롤링. 다 사인되어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셀프 홍보를. 친애하는 M장님께 반갑고 또 고마운 인연 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안진걸 TV 한번 나오셨는데 안진걸 TV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수.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 임세훈 소장님하고 안진걸 TV 네. 같이 했는데. 아니,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오창성님께 귀한 인연 참 좋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틀려요. 말이 약간씩. 조금씩 틀리게 했어요. 우리 창성님. 아,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입니다. 아, 늘 감사합니다. 꼭 읽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이게 네. 선물이 또 뭐 있어 또. 벌써. 배달의 민족 때문에 진짜 중소상공인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방금도 국회에서 기자가 나왔어요. 소상공인 단체들하고. 네. 수수료를 10%를 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배달하면 천 원을 떼가버리고 2천 원. 근데 나머지 배달비까지 하면 2만 원을 주문하면 수수료를 2천 원. 네. 배달의 민족이 배달 이제 배달의 민족 배달의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 게르만 민족 배신의 민족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탈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광주시하고 광주 일자리 시장에 직접 나서서 하고 있어요. 아 네. 공공 혹시 네, 배달 그래서 공공 배달 앱으로 네, 네. 수수료 2%밖에 안 돼요. 아 매우 저렴하네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 무료로 해준다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 한데. 자, 무료로 배달 받았지만 음식값이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섞어서 넣었군요. 네, 배달을 시키잖아요. 네. 어떤 햄버거집 배달 시키면 요금을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받아요. 이중 가격이 돼요. 심지어는 계속 시켜봤더니 무료 배달보다 원래 유료 배달 할 때보다 비용이 더 나간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배달 민족을 탈퇴하고 형님은 죄송한데 뭘 사면 되는 뭘 해야 돼? 위메포 아 그래서 이 땡겨나 위메포가 공공 그러니까. 배달 앱이에요.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건데 근데 형 이름을 크게 쓰지 말고 그걸 좀 크게 써야 돼. 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광주 일자리 재단에서 아. 제가 1호 캠페너니까 네. 이렇게 또 써주신 거예요. 아, 그리고 설명 필요한 게 위메프는 네. 위메프 아니에요. 함께했다가 위메프가 지금 떨어지고 네, 완전히 독립해서 네, 완전히 독립해서 네, 네. 땡겨하고 위메프는 네. 아무 상관 없어요 이제. 아, 네. 네. 그러니까 위메프 이름을 UFO로 바꾸자 그러더라고. 그런 아. 조금 환상적인 배달은 미지의 아. 네. 아. 세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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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건당 뭐 수수료 안 진 거 통장으로 들어가고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 근데 좀 이상하게 자기 이름 제일 크게 써놔. 아니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1호 캠페이너라고 이렇게 네. 해주신 거라서 알겠습니다. 광주시나 광주일자리 광주 지금 소상공인들은 수천 명이 탈퇴했어요. 배달의 민족 네. 성공하고 저희, 있는 캠페인이 저희 방송하고 있습니까? 네. 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기념으로 방송 좀 하시죠. 예, 예. 자 우리 오늘 또 우리 11년들 슈퍼챗 아 슈퍼챗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성급이 날리면 오창석 네. 창승 축하라고 슈퍼챗 아, 보내주고요. 대투수 양현종님 기아 정규 시즌 우승 축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도영 아닙니까 저? 아, 아 김도영 선수 이해랑 한테 우리 도영이 뭘 그걸 왜냐? 우리 도영이 해영이 우리 정해영이. 자 그리고 지난주 슈퍼챗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창석님 제가 좀 지난주에 늦게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네? 제가 보냈었고요. 대투수 아, 오창석님이야? 네 저거 제가 보냈었고요. 안미진님, 도미삼촌님, 엑스파워 앤드밀님 캡틴 마작투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두 분 보내신 거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야 오늘 안진걸 형님 오니까. 네. 네. 뭐 공간이 없네 공간이. 오디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공간이 네. 없어. 네. 나 좀 쉴까 오늘? 네. 와. 우리는 뭐 이제 던지기만 하면 돼. 그동안 피곤하시면 좀 쉬실래요? 뭐 여기 못 쉬는 거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여기 장학금도 있고. 왜? 또 현수막도 준비했지 또. 뭐야? 홍길동은 해. 홍길동은 해. 저기 저소득층들 활빈당 홍길동처럼 윤도구 먹고 살기 정말 나 가려도 돼. 그 너무 힘들면 진짜로 작년에 네.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로 9만 명이 입건이 됐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 소액절도.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니까. 네. 10만 원에 소액절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생경범죄잖아. 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한테 연락을 네. 해라. 1인당 10만 원을 무상으로 긴급 지원해주는 거예요. 오! 식사비나 이런 것까지 예, 대한민국 최초로 생긴 거예요. 이 돈은 어디서 한 거예요? 저도 기부도 했고 시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맞아. 누군가가 범죄자가 되거나 누군가 극단적 선택이나 좋다, 이거 너무 좋다. 누군가 자살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면 정말 힘들면 예. 여기 일단 10만 원이라도 예. 10만 원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진짜로 5만 원, 6만 원 없어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 내몰리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마포대교에서 대통령 내리면 알고 네. 홍길동은 기부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돈도 많던데 네. 기부는 안 하고 맨 이상한 대통령 프로그램 하고 있어. 오늘 들어오는 슈퍼챗은 다 홍길동 은행으로 기부할 테니까. 아유 안 하시는데. 짤 쇼도 지금 죄송한데 기부할 테니까 이제 방송합시다. 아 그래요? 방송 좀 하자 형. 제발 형 광고. 형 원래 우리 좀 하자. 우리 광고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형 광고 또 남은 거 없죠 이제? 이제 많이 있으나 참겠습니다. 자, 오늘 짤 쇼 그 저기 컨셉이잖아요. 오랜만에 소장님 오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방송 진행하기 너무 힘드네 이거 우리가. 이동형 작가가 방송을 한 시간 안에 칼같이 끝내기 로 유명합니다. 네, 최초로 한 시간 반 했습니다. 소장님 나가셨을 때. 아 그때 좀 말 좀 했죠. 아유 이동형 TV도 한번 가야 되는데. 아, 오지 말래. 오지 말래. 이제 한번 가야 되는. 아, 형 불편해요. 안 불러요. 자, 우리 소장님이 아 이게 잘 분노하십니다. 네. 이 민심에 풍향 계신데 빡침 키워드 다섯 개를 뽑아오셨어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뭡니까? 그거 아닌가요? 제가 다섯 개 빡 뽑았는데 출석단에 네. 김건희 대통령 아니었나요? 네. 김건희 대통령. 네. 저기 있네. 예. 네. 김건희 대통령. 저분은 진짜 마포대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예. 네. 그다음에 공청 개입도 예. 명태균 씨하고 그 명태균 씨 해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범죄를 자백해 버리던데 더 예. 키우던데요. 내가 연락했지. 아 무슨 김용선하고 연락을 해 나랑 텔레그램 내가 연락했지. 그러니까 본인이 네. 대통령급인데 네. 왜 김용선하고 연락했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야? 그래서 명예 훼손당한 거예요. 네. 내가 대통령급이고 내가 진짜 비선인데 그렇죠. 네. 어디 오선 의원 그 물고기 똥물이나 먹은 사람하고 자꾸 나를 비교하냐. 그래서 명예훼손 뉴스토마토를 고소했더라고요. 근데 뉴스토마토가 특종을 터뜨리는데 네. 우리 뉴스토마토의 뉴스인사이다 박진 변호사님 네. 진행하는 프로그램 네. 동반 상승 중 네. 특종 앵커 아닌가 특종 앵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제가 일어나서 봤더니 네. 동접이 5만 명이 넘어왔어요. 와 일단 뭐 우리 뉴스토마토와 박지윤 변호사님께 약간 짧을 수 약간 풀어볼까요? 아, 말씀 좀 하십시오. 말씀 한번 풀어주세요. 살짝 맞배기로 하죠. 많다.
아 뭐가? 연재가 된다. 아 이게 한풀 꺾일 때쯤 되면 그때 2탄이 연재가 됩니다. 아 그것도 지금만큼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큽니다. 더 클 수 있어요. 아 더 클 수 있어요? 네. 3탄, 4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믿어주세요. 예. 저 말고 박형강을 믿어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요. 네. 박형강 기자를 믿어달라고요. 아니요, 저는 박준 변호사님 믿어요. 왜냐하면 박 변호사님도 유튜브 방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저 정치적, 사법적 위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자신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먼저 한 거예요, 본인이. 네. 미스터마트 취재 내용. 오, 이거. 박지훈이 그랬다고요? 내용이 된다. 자신있게 하더라고. 얼굴에서 자신감이 뿜뿜 느껴져. 네. 30분 전에 봤어요. 그래도 30분 전에 봐도. 네. 사실 내용은 느낌 딱 오거든. 장훈 씨 항상 얘기하지만. 네. 뭔가 제가 이제 살 공간이 보인다 싶으면 뛰어듭니다. 네. 보입니다. 어. 처세 달인이거든요. 지훈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 제가 정권이 넘어갔다는 거. 만약에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냉정하게 그래서요? 정말인가요? 개인 의견 아닌가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예. 윤석열 지지율이 35%만 넘어서도 그 앵커 자리에 안 앉아 있었을 겁니다. 아, 장훈 씨 빈자리였을 거예요. 빈자리. 20대니까 와 있는 거예요. 아마 10%대로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머리에 이거 두르고 뛰쳐나갑니다. 이제 여기다가 뉴스토마토 뉴스인사다 윤석열 탄핵 방송에 오신 걸 대환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게 제가 보도는 사실은 실망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김건희 여사 목소리 왜 안 들리냐. 근데 그거는 내기에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못 내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많은 자료들이 있고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뭐 하나 보도를 해주니까 그 위에 보도들이 생깁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받아주고 네. 그래서 이게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후에 이게 또 잠잠해지면 2탄이 나갑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좋다. 이게 예전에 우리 뉴스 MBC의 스트레이트 보도 때 네. 녹취록이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서 더 안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전 소송 당해가지고 핵심이 다 잘려버렸어요. 상당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방송도 되기 전에 여기저기서 너무 설레발을 예, 치셔서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김도 빠졌지만 어쨌든 이게 녹취록이 공개되면 이미지에 타격은 입힐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이 국정이 어떠 총선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느냐를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녹취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떤 대통령과 여사 누가 개그맨을 그러겠어? 네. 어떤 식의 이 공조가 있었는지 혹은 예. 대통령의 방조가 있었는지 예. 요거를 이제 빌드업을 잘하는 좀 해주세요. 너무 네. 마에 한번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뭐 취재 편의점에서 얘기했던 거 너무 기대가 커지면 맞아요, 너무 많이 와닿던데 그러니까 이게 뉴스토마토 보도가 제 개인적인 느낌은 판은 키우고 속도는 좀 늦췄어. 아, 예. 네, 판이 커진 만큼 속도는 천천히 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실망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빌드업이다. 그럼요. 네. 아니 빌드업이다. 오. 박형강을 믿어라. 날 믿지 네. 마시고. 네.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기다려 주세요. 아. 웨이팅. 신명 박형강. 신명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포트 봐. 네. 맞나? 맞아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 그 김종배 네. 뉴스 털어주는 남자가 아니라. 이스터는 옛날 팟캐스트 옛날 시선 집중 옛날 거고 시선 집중 옛날 거 얘기하세요. 이털라면 심지어 10년 전 소속기 나올 때 소속기 제가 그때 고정 출연했었거든요. 아, 예. 새벽에 예. 거기에 박형강 기자님 나오셨거든요. 예. 차분하게 네. 아주 신뢰감 있게 네. 현재 확인된 건 딱 확인해주고 네. 이제 얼마나 그 김종배 기자님은 오늘 그 시선 집중에서 또 다른 특종이 나오긴 다르겠어요. 뭔가 받아내려고 했는데 네. 아직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자, 제가 약속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짤쇼 네. 우리 구독자, 네. 애청자분들한테. 자, 2탄이 나올 때는 저희 짤쇼에 나오십니다. 오, 진짜? 야. 지른다고 형이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 약속된 바가 없잖아요. 기억하겠나, 정말? 지윤이 짤쇼에 모신다고 확답을 한다면 여러분, 정권이 확실히 넘어간 겁니다. 아니, 야, 이거는 확실한 사인인데, 진짜. 확실히 넘어간 거거든. 뭐 금요일 아침에 네. 뉴스 인사이드하고 뉴스 토마토 보도가 나가고 네. 그냥 네. 오후에 딱 박형강 기자님이 오시면 되죠. 손잡고 올 거예요. 네. 2박 1기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네. 2박 1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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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광, 박지훈, 네. 그다음 뉴스 토마토 편집국장. 편집국장의 시선이라는 명문을 썼잖아요. 이번에. 아, 네. 네. 김기성 편집국장. 네. 2박 1기미
앞으로 전국은 주도합니다. 아~ 그리고 아니, 저는 뭐 주도할 것까지는 네. 없고요. 뉴스 토마토 뉴스 인사이다를 주목한 이유가 네. 예를 들면 평소에 진보 매체거나 막 비판을 주도했던 매체면 네. 늘 그러려니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굉장한 중도 성향 또는 합리적 보수 성향의 경제 매체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극단적인 매체나 급진 매체가 아니고 또 뭐 한겨레나 경향 같은 진보 색깔이 옛날에 뚜렷한 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맞아요. 신뢰를 가지고요. 토마토 주식이에요, 주식. 예, 네. 속도도 속도 조절도 진짜 잘하고 있어요. 막 너무 기대 켰는데 별거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차라리 한 요 정도 아직 좀 못 미치는데 하는데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은 갬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이성과 법으로 하는 거죠. 와, 너무 좋습니다. 장원 씨는 이 말하는 예. 멘트가 예술이야. 잘해. 이 개그맨 같지가 않아. 출연자 주니까 이런 멘트도 해주네. 아니 개그맨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예. 뭐 이렇게 아 감정적으로 영화에서처럼 뭐 하나 딱 터져가지고 바로 막 일사천리 탄핵으로 갔으면 좋겠지. 근데 예.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될 수도 없고요. 네.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 나와도 아니라 저러는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 그 대선 때 목소리 다 공개됐는데 오히려 역을 꺼놨지 않습니까? 예. 소송 걸고 막 예. 공작이라고 우기고 오히려 더 표받았어요. 네. 역결집되는 효과도 있었고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하더라. 저는 근데 이번에는 아무튼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아, 있습니까? 있잖아요. 네, 네. 아니 그 명태균 씨라는 분이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네. 스픽스 정기환 대표님 전화니까 막 전화도 받고 자신감이 있어요.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아까 그 고소하고 해명이 웃기잖아요. 네. 아니 내가 직접 텔레그램 했는데 왜 김영선하고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내 명예를 손해하고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 본인 훨씬 실세이고 많이 한다는 거죠. 김영선이 내 밑에라. 그렇죠. 국민의힘 다선호를 만났는데 뭐 이렇게 좀 명태우 씨 못 알아봤나 봐요. 아직도 나 몰라요? 와, 세다. 저도 요 정도 정보만 흘리겠습니다. 아, 세다. 나를 몰라요? 내가 지금 영남쪽 공천을 좌지우지하는데 나를 모른단 말이야? 거의 이런 태도를 보여갖고 네. 뜨아했다는 네. 그런 정보도 제가 있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의 그 많은 유력한 정치인들은 거의 이제 이 명태균 씨하고 연결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H 시장. H 시장이요? 네네. 홍준표 시장이죠. 네. 오, H시장 한 명밖에 안 떠오르잖아. 네. 연결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경남지사를 했었어요. 네. 네. 연결성이 있고요. 이제 보면 많은 네. 것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성향상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 권력의 이동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빠지면 그분도 살 길을 찾겠지. 이제 뭐 다음 주 조사에 10%대 조사도 한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조심스럽게 18%. 그러니까 18. 민중들의 분노가 네. 18%를 맞춘다는 예. 소문이 있더라고요. 조카 18세 안경피 신발 줘 내 신발 줘 식빵 그게 이제 18%로 네. 수렴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미 모닝 컨설트는 네. 17, 18 왔다 갔다 하다. 맞습니다. 이제 유명하잖아요. 모닝 컨설트 네. 세계적인 여론조사 네. 기관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꼴등 거기서는 17% 18%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네. 이 지금 녹취록 이 파동에서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에서 이준석 의원은 뭐예요? 왜 해야 됩니까? 상당히 지금 친하잖아요. 비겁한 아니 저 친한 건 아니고 그냥 오창석하고 친한 알고 지내는 사이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분이 SBS, CNBC에서 무슨 방송 진행했는데 네. 패널로 나가다 보면 당연히 패널 나가면 MC랑은 이렇게 친분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쌓이고 네. 그래도 개혁신당이니까 네. 거기서 윤석열 정권 김건희에 대해서 많이 견제도 해주고 특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건 찬성해주니까 고만 면도 있는데 이번에는 대단히 실망스럽더라고요. 해명이 이거잖아요. 아니 텔레그램 보긴 봤는데 그게 공천 개입이 애매하다. 예를 들면 김영선 씨가 나 뭐 공천해줘 했는데 김건희가 뭐 안 된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그렇죠. 올려놨잖아요. 예. 그게 공천 개입이죠. 뭐하러 왜 김건희한테 그런 문자를 그렇죠. 보내요. 김영선이. 그 자체가 공천 개입이라고 그 자체가 공천 개입이고 공작이죠. 누가 권력자인지 알고 네. 김건희 달라붙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도 지난번 창호는 됐는데 네. 윤석열 우리가 해줬는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딴 데로 옮겨 뭐 그런 내용일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도와드리기 쉽지 않아요. 창호는 그게 공천 개입이고 부적절한 거죠. 예를 들면 진짜 덕담으로 아이고 언니 이번에 공천이 어렵다고 뭐
바람결에 들었는데 안 됐어요. 어. 힘내세요 정도면 공천 개입인지가 애매하잖아요. 네. 왜 그런 문자까지 보냈는지는 어. 지적한다 하더라도. 근데 아니, 지금 만약 문제가 자꾸 되면 어. 공개를 하면 돼요. 이준석 대표가. 공개 될 겁니다. 아, 될 갖고 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창석 갖고 있습니까? 저는 갖고 있지 않죠. 친하잖아 이준석 의원하고. 지인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창석 씨랑 같이 방송하는데 네. 게스트로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나타났어요. 네. 오자마자 아이 창석아! 아 창석아! 그때 한창 윤석열이랑 싸울 때거든요. 아~ 그래서 나랑 굉장히 반갑게 네. 인사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그렇게 짓밟히고 모욕을 당했잖아요. 네. 정말 멀쩡한 당대표, 자기 말로도 선거를 다 이긴 당대표고 맞아요. 네. 정말 녹취록이 있는 거지. 윤석열 녹취 나오잖아요. 3개월 안에 내가 다 쫓아내고 뽀개버린다고. 어. 진짜 3개월 만에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그에 쫓겨나서 그에 그건 겨울에. 불법적으로 쫓겨난 거거든요. 네. 이미 그건 윤석열이 네. 정당 운영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한동훈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지난번에 김건희가 문자 공개해가지고 1심 논란 만들 때 네. 네. 아니 지난번에 김기현할 때도 부당하게 용산이 개입했는데 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마저도 김기현이 이준석을 쫓아내고 김기현이 된 과정은 불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 네. 사실 그것만 수사해도 유죄 선고 나올걸요? 한동훈은 이번에 네. 어째 행동할 것 같습니까? 계속 간을 보는 거죠. 아~ 진짜 안철수 못지않은 간동훈이죠. 간동훈입니다. 안철수보다 더 앞디다. 아~ 네. 세상에 자파원 10명은 될 텐데 네. 그 최상민 특검법 그걸 발의를 안 해주니까 맞아요.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놓고 네. 그래서 추석 때 해병대 예비역연대 분들이 가가지고 네. 지금 벌써 8,90일 지났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아무리 보수적이고 비겁한 정치인다 하더라도 아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죠. 못 미쳐서 좀 죄송합니다 하고 자리를 뜨면 되는데 네. 딱 그렇게 하니까 네 하고는 딴 데로 얼른 가버리잖아요. 아. 그래도 거기까지 찾아간 사람들 추석에 찾아간 네. 사람들한테 네. 간단한 말을 너무 수고 많으신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 말이라도 네. 해야죠. 너무 무심하고 네. 너무 비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무심하고 비겁한 건 사실인데 본인의 정치적 이 생명력 연장을 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가면 한동훈도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다시 와서 재의결할 때 한동훈이 8표만 확보하면 그렇죠. 대통령을 상대로 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궁금해요.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이 아주 전국의 초미의 관심사죠. 네. 오늘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네. 요즘 조선일보 윤석열한테 손을 뗐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네. 김건희한테도 손 떼고 계속 네. 비판하잖아요. 손 떼서 다시 한동훈 이준석만 잘해주는 관리한다. 그래서 한동훈한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기대를 심었는데 한동훈 너무 못하니까 네. 오늘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마 사전에서는 좀 코치를 하지 않았을까. 아. 너가 차별화를 시도해야 된다. 우리가 돼서 특별하겠다. 오늘 본인이 약간 차별화할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눈치를 보는 거죠. 그 24일날 밥 먹습니까? 저라면 밥 안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돌아와 봐야 하는 거죠. 네, 돌아와 봐야 아~ 체코에서 네. 오늘 예를 들면 조선일보 인터뷰를 봤더니 네. 오, 요놈이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그러니 네. 쉽게 안 되겠네. 또 취소해버릴 수도 있죠. 아, 취소해버릴 수 있다. 윤석열, 김건희는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또 궁금한 게 그 사고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밥 먹는 거 취소하는 사람 윤석열입니까? 김건희입니까? 그것은 V0. 예? V0. 김건희 대통령께서 네. 야인데 허락도 없이 그런 약속을 잡아. 아~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영분함 미쳤어? 어. 아, 한마디 했을 수 있죠. 아, 영분함이라고 부른다? 그럼요. 아니, 이건 제 시각이 아니라 정치구단 박지원 원장이 계속 네.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은 맞아. 김건희, 윤석열은 영분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밥 먹는 건 되게 진심이거든요. 함부로 그래 밥 먹는 걸 취소할 뿐이 아닌데 네. 그렇죠.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시각이 아닌 것 같아요. 않아요. 이번 네. 건 또 네. 봐야 되고요. 아까 오늘 아침에 박형근 기자님께서 네. 김종민 시선 집중해서 정말 딱 하나만 꿀팁을 달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정윤의 문건 기억나시냐. 정말 의미심장한. 네. 정윤의 문건이 그거 아닙니까? 2014년에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맞습니다. 그 유명한 박만천 경정이 네. 제일 먼저 제기했던 넘버원 네. 네. 최순실 넘버투 정윤의 네. 넘버쓰리 박근혜다. 네. 라고 박만천 경정이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검사가 실소를 터뜨리면서 동아일보한테 흘려준 거 아니에요. 어떤 미친놈이 하나 왔다. 넘버원이
최순실을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게 당시 동아일보예요. 네. 가십으로 실렸어요. 한 경찰 횡설수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사실 밝혀졌잖아요. 예. 나중에는 보니까. 예, 근데 맞았죠. 박형경 기자님이 오늘 완전히 의미심장하게 뉴스인사이더에서 곧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윤의 문 기다려 주세요. 정윤의 문경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급스탄 거. 네. 급스탄 것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있을 수도. 좀 더 확실한 물증이 그 막 붙이거나 그냥 이제 우리끼리 VJ로 V1 이런 거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아니죠. 진짜로. 근데 문제는 예. 이제 박형강 기자나 우리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여기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해야 됩니다. 크로스 체킹해야죠.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아, 나는 오늘 이 형 또 혼자 막 달려갈 줄 알고 그냥 기어라도 보이라고 저거 씌워놨더니 들을만한 얘기를 많이 하네요. 형님 오늘 제가 오늘 오히려 형 그거 가져가서 계속 쓰고 댕겨요. 저도 이거 씌워놓으니까 오히려 아니 저도 뉴스인사이다 나가는 사람이에요. 가끔이지만 그전에는 고정 출연이었어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 때는 박진 변호사님은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측근을 너무 불러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저를 좀 멀리하더라고요. 측근이어서 오히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침에 지금 귀가 아파서 맞아요 맞아요 형님 부르겠습니다 형님 예. 모시겠습니다 근데 예. 계속 공부를 하죠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아 그 안진걸 소장님이 방송을 많이 하고 진중한 얘기를 많이 하면은 네. 제 주변 친구들은 아 촛불을 살 때가 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촛불 시민이 오면 제가 많이 나온다 그 예전에 박근혜 당시 탄핵 촛불 국면에도 제라페아 좀 썼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참여연대 사무처장 하면서 예. 2300개 단체가 모인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행동 예. 당시에는 제1야당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예. 네. 거기 대변인과 상임운영을 하면서 네. 뭐 집회 사회도 보고 혹시 느낌 뭡니까 지금? 서서히 오고 있어요 서서히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요거 있대, 이거.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 때는 3만 명 밖에 안 모였어요 예. 그때 현장에 오신 정치인이 그 유명한 이재명 성남시장님 아. 노회찬 전 대표님 아. 박원순 시장님 등이었어요 네. 남은 정치인들은 감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3만이 20만이 되고 어느덧 100만이 되고 세 번째 집회 때 문재인 대통령이 모시더라고요 당시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심상치 않다 근데 지금이 9월 28일 날 윤석열 퇴진본부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제야민중단체들이 네. 대규모 집회를 잡아놨거든요 네. 그걸 시작으로 네. 이제 국민들 또 2년 반이잖아요 이제 이제 절반 동안 봤더니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는 안 된다 예, 이제는 그리고 안 된다. 10% 지지율도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더 이상 이제 국정 동력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마 내부에서 붕괴하는 겁니다. 이미 뭐 명태균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사실상 거래도 하고 거래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폭나는 면도 있잖아요. 이상한 막 행동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얼마나 이 정권에서 높은 위치였냐면요. 네. 이번에 다시 한번 공개된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뉴스토마토 저희들이 그동안은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윤기중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으니 그 예우는 다 하자고요. 윤기중 교수님 네. 바로 두 번째 줄에 원래 권오수 주가조작 일당의 아드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진 갖고 다니면서 봐라 얼마나 가까운 관계냐. 그리고 김건희 씨 녹취록에도 보면 아 권오수 씨는 20년 된 깊은 사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남욱 그 삼부통 회장한테는 네. 가족 같은 관계라고 그러고 최은순 피의자 신문조사 보면 아, 중매져줬어요. 예, 윤석열과 김건희를. 뭐, 무정수님이 연결해줬어요. 김건희 녹취로. 조남욱이랑 무정, 막, 우리 어울려.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그 사람, 권오수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23억 이득 주고, 근데도 주범이 최은순이나 김건희라고 아직 안 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한 거 아니에요. 범죄자는 불구하고. 두 번째 줄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명태균 씨가 있습니다. 자, 윤기중 아버님 맨 네. 앞에 진짜 VIP잖아요. 네. 대통령 부부 단상 바로 앞에 아버님. 네. 권오수 아들 뒷줄 뒷줄에 대각선에 그래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봐라 얼마나 특수한 게냐 했는데 그 앞에 명태균이 있어요. 명태균이 있습니다. 크게 터질 겁니다. 이거 명태균 부럽죠?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그럼 비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야, 대통령 한번 뭔가 주물러 보고 싶어요. 저도 주물러. 대통령 취임식 때 그 한번 자리를 싹 다시 한번 봐야겠다. 다 해봐야 돼요. 그게 나중에 나올 것 같아. 나중에 네. 보면 형량 순일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아버지만 빼고. 아, 아버지 빼고요. 아버지만 빼고 다 형량 순일 수 있어. 아버지 빼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고인은 예외고. 김건희 대통령께서 자기하고 아주 불법이나 비리나 특혜나 비선을
함께한 사람들만 잔뜩 많았어요. 배치시켰네.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공지구 비리 수사했던 수사팀장님도 초대를 했잖아요. 경찰. 송모 경위님. 그럼 제가 알아요. 제가 그분한테 조사를 받았거든요. 너무 재밌죠? 예. 공공지구 비리 우리가 고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21년 가을에 또니 연락이 그분한테 왔어요. 경찰이 수사 열심히 할 테니까 와달라고. 열심히 조사 받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하고 막 시간을 끄네. 압색도 안 하고. 그러더니 거기 딱 초대가 있잖아요. 아, 이 약간 소장님의 정보 다 빼게 나갔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고발인 조사에서 모든 내용은 다 파가고 상대가 어디까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직 비리, 공직우 사실 그걸로 그 매출만 800억이고 이득이 100억 넘는 걸로 추정되는데 그 누가 주도했어? 누가 봐도 최은순 김건희가 주도했는데 갑까지 김건희 오빠만 기소를 했잖아요.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그래놓고 경찰이 뒤늦게 그 김건희 오빠의 핸드폰 압색을 3번 영장을 신청했어요. 검찰이 기각을 합니다. 네. 기각을 또 해요? 예, 세 번이나. 그러니까 박진 변호사가 시사 도사도 이런 게 잘 알았어도 잊어먹어버려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조를 했었기 때문에 정권에서. 근데 이게 제일 심각한 비리 중 하나예요. 김건희 오빠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범죄 정보가 있겠습니까? 공흥지구,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와 최은순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주고받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한동훈처럼 비번을 27자리를 안 해놨나 봐요. 그 사람이. 네. 그래서 검찰이 압수영장을 세 번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확보를 못했어요. 결국. 네. 게다가 그 형의 되는데. 오빠의 고등학교 동창은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 되셨죠. 김우정. 김우정. 이 모든 게 터져서 촛불집회에 갈 때 꿀 한 잔 있으면 관절 건강이 중요합니다. 네. 자, 진짜 집회 때 장시간 하면서 관절 너무 안 좋아. 멘트가 좋아. 잘하셨어요. 자, 무릎 구부리실 때, 움직이실 때 관절에 통증 있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있으려면 관절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자고요. 자, 무릎 관절 통증은 빠르면 40대부터 보통 50대부터 찾아오는 건 다들 아시죠? 초기에 잡지 않으면 운동과 영양제가 아닌 주사와 인공수술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관절스타 이거 하나면 관절과 연골 건강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도 안전하고요. 관절과 연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1일 섭취량 100%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관절스타 하루 한정으로 간편하게 건강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최대 3개월 무료 교환, 무료 반품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이벤트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 주시고요. 기억하십시오. 관절 건강에는 연골에는 관절 스타. 뭐 됩니까? 네. 아, 드세요, 드세요. 자, 이게 관절. 아마 오늘 또 마침 비가 오잖아요. 비 오는 날 진짜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쑤시거든요. 맞아요. 저는 통풍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하루 종일 지금 발목이 아픈데. 증거를 좀 드실래요? 네. 아유, 그리고 이런 것들 챙겨 드시면. 우리는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데 양재면. 양재물 드지 마시죠. 세 알씩 먹어버려야지. 먹어버려. 세 개니까 한 알 먹고 두 알. 아, 가자. 말 톡해. 아, 가자. 출연료는? 아, 출연료로? 아, 그러니까 돈 안 줘도 돼. 저기. 광고 들어온 거 좀 챙겨 주시오. 아, 주시오. 돈을 가지시면 주시오. 저기 영양제가 더 소장님 돈이 출연료보다 더 많이 주시오. 형, 지건이 형, 형은 돈 욕심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더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요. 본격적으로 앞으로 돈을 더 벌어서 좋은데도 쓰되 사적으로도 쓰세요. 좀 써야죠. 그러면 아, 그래 대신 정직하게. 나 유기농 계란 고를 때 더 이상 망설이고 싶잖아요. 와, 계란 고를 때 유기농 계란 넣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있잖아 30개 들어있는 거 특판 특판 알계란 한 6,000원 하는 거 30개 네네. 제일 저렴한 거 빨간색 끈으로 끈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 그거 딱 넣으면서 딸한테 미안하다 덜 유기농이다. 나중에 돈 벌면 꼭 더 유기농으로. 자, 진보도 돈 법시다. 예, 그러니까 진보도 돈을 벌어서 우리도 유기농 먹고 관절 건강 챙기고 우리 서민들도 이 새끼도 먹고 제가 얼마 가슴 아프게 이 새끼요? 아,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아, 이 새끼들을 비판하면서 이 새끼도 먹고 예 맞습니다. 2020년 총선 전에 처음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갔잖아요. 이 얘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으니까 광고. 짧은, 광고하고. 한 번만 해. 야, 삭설기다. 내가 돈 벌면 2차 타고 싶다. 드림카 있어요?
있구나. 있네. 저 여기 있어. 있어. 뭐야? 소나타? 아, 드림카인데.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야. 네, 드림카인데. 아, 드림카인데. 좋은 거 얘기해. 좋은 거 얘기해. 저도 좋은 차 타야지. 저도 페라리 타고 싶어요. 아니, 나 진짜 그 롤스로이스. 아, 롤스. 와, 좋아, 좋아. 부러워. 부러운데. 부러운데. 람보르기니 와. 그 소리 내고 지나가는데 확 올라서서 타고 싶구만. 나는 솔직히 네. 카니발 카니발 정도 나올 줄 알았어. 야, 앉은 건 사람입니다. 아, 카니발은 다 봤지. 다 봤지. 그 정도는 다 봤지. 지금도 그래. 나도 아이오닉 5 세계적인 전기차 타고 있는데 세계적인 지하를 못 들어가서 문제고 충전이 힘들어서 그렇지. 아이오닉 5가 세계적인 전기차예요. 맞습니다. 부러워요 남들이. 진보 앉은 걸도 로스로이스 타는 상. 예.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환경 파괴가 너무 기름 낭비가 심할 수 있으니까 좀 명품인데. 환경 파괴가 적고 기름 낭비가 적은 그런 아, 롤스로이스 전기차 네, 뭐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좀 현실과 이상을 좀 타협을 해야 돼요. 사익과 공익을 좀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우리 노선을 정하자니까 짤쇼랑 우리 노선 정한 사익과 공익이 서로 윈윈하는 세상 아, 현실과 이상이 네. 서로 타협되는 세상 좋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네. 김건님 슈퍼챗 보면서 안진걸 소장님 유기농 단계알 드세요. 아, 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님 와 김건님 멋있네요. 네, 10불. 네. 어, 말하면 안 되지. 자, 롤스로이스 타셔도 그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장님처럼 보일 수 있게끔 자 우리가 또 좋은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예, 예. 자 아재 냄새 없애고 명품 향기 남기는 루페 퍼퓸미스트 광고입니다. 아재 냄새에 근본이 있는 세균으로 단순히 향수를 많이 뿌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자, 룩백 퍼퓸 미스트는 살균 잡는 항균 특허 원료 사용해서 악취 근본인을 제거하고 그 위에 여성이 최애하는 명품 향을 담아서 매력적인 향기 케어가 가능합니다. 자, 네. 품이 있고 고급스러운 남자 향수 베스트셀러 골드 라벨 맨즈 코튼 비누 향의 끝판왕 살 냄새를 바꾸는 화이트 라벨 네. 100ml 대용량 구성의 2+1 이벤트 놓치지 마십시오. 검색창에 룩백 검색해 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룩백. 네. 물어보면 자, 요게 그 전에 나왔던 거는 향이 조금 강한 스타일인데 이번 새로 나온 골드라벨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은은하면서 고급진 아, 향이에요. 좋다, 그래서 자, 요거는 진짜 센스 있는 남자를 거듭나시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네, 너무 목욕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은은한 아, 향이. 은은해. 네.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냄새 좋은 고급 욕실 향 같은 게 나요. 맞아요. 네. 아니 여기서까지 나는데요 향이? 네. 그렇죠. 좋은 향이 나는데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로 오래가 향이 오래가 오래가 맞습니다. 지속력이 좋아 지속력이 네. 좋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센스 있는 그리고 탈취력이 좋고 항균력까지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룩백 프리미엄 라인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코어 류신 광고 가겠습니다. 간편한 근육 관리 코어 류신 광고입니다. 고객들의 요청에 코어 류신이 2+1 정기 배송 이벤트 진행하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 근육량이 감소한 우리 가족을 위해 만병의 근원인 근감소증에 취약한 부모님을 위해 간편한 근육관리 코어 류신 정기 배송 추천드립니다. 자, 코어 류신은 간을 거치지 않고 근육으로 바로 흡수돼서 근육 생성을 촉진하는 고함량 류신과 퀄리코트 인증 프리미엄 단백질이 균형 있게 배합된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코어 류신 하루 두 알이면 귀찮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자, 믿을 수 있는 전문 제조사와 오랜 기간 준비한 좋은 상품입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2+1 전기 배송으로 추가 증정 혜택과 우리 가족 건강 모두 챙기십시오. 검색창에 코어 류신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맞습니다. 근육량이 중요해요. 이게 근육이 줄어드니까 디스크도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관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자, 코어 류신으로 여러분들의 근육을 지켜주세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제 합성되는 걸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코어 류신입니다. 예, 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네. 어, 오늘 그래도 알차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가볍게. 네. 이슈는 너무 무겁지만. 네. 물가 폭등 진짜 와. 저게 네. 저는 시장통 가고 네. 자주 가고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가사에서 시장 보는 걸 제가 맡아서 일부러. 왜냐하면 서민들이나 중산이 얼마나 힘든가. 진짜 시금치. 사진으로는 12,000, 15,000가 봤는데 제가 현장 간 데는 시금치가 없더라고요. 일단 동네마트는 왜? 시금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 물어서 시금치 어디 갔어? 그랬더니 사진 찍으러 왔거든요. 아니 말도 마시고 그래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아니 사람들이 12,000원, 13,000원이니까 들었다가 1,200원, 1,300원이라고 들었다가 12,000원, 13,000원이니까 열받아갖고 내려놓은 다음에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한 단에 12,000원 합니까? 예, 진짜 이건 거짓말이에요. 가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꼭 사장님한테 여보쇼! 이 말이 돼요?
어디 시금치가 12,000원, 13,000원이야. 장난쳐! 하고 사지도 않으면서 욕만 얻어 들어가고 시금치를 안 갖다 아예 뺐대. 원래 자체에 시금치를 넣잖아요. 네. 김밥하고 자체는 시금치를 저희 집에 다 그 부추 같은 걸 넣어놨더라고. 비싸서 그랬구나. 근데 부추도 네. 한 단에 5,6천 해버려요. 부추마저도 대체로 부추를 넣는데 네. 부추마저도 비싸버리고 와. 쪽파 한 단에 10,000원 안 파. 배추 막 한 포기 두 포기에 10,000원 안 파. 비싼데요? 이게 다 사진 나와가지고 네. 심지어 마트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야채는 너무 비싸니 조금만 사십시오. 본인은 또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들고 왔다가 네. 그 킬로그램 재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래니까 네. 아예 붙여놨더라고요. 꽃밭에 걷는 양이님께 네. 양이님께서 주부신가? 당근 한 봉지에 9,000원이라고. 당근 네. 이거 당근 요거? 예. 네. 두세 개 한 봉지 두세 개 들어있는 9,000원. 그 다음에 애호박 있잖아요. 애호박 네. 옛날 안산 양궁 선수 안산 선수가 네. 제일 좋아하는 게 애호박 찌라 그랬는데. 그 애호박 3,000원 하나에 막. 아. 그러니까 시장 가면 깜짝 놀래. 근데 정말 국민들 열받는 게 추석 직전에 윤석열하고 한덕수가 아 경제 좋아졌고 물가 잡혔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대요. 여당 당대표는 와. 라디오 나와가지고 팝송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DJ 돼가지고. 진짜 사람들 너무 열받겠더라고요. 실제 전체 물가 지수로는 2%대로 조금 하향 안정화 됐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생활 물가 느끼는 예, 시장 느끼는. 물가가 중요하잖아요. 체감. 예. 추석 때 안 그래도 돈 쓸 일 많잖아요. 네. 근데 웬만한 야채라든지 방금 말한 뭐 배추 뭐 사과배 값도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복숭아 사과배 한 알에 3,4천 원 여전히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민생회복 지원금은 영원 절대 안 준다. 네. 보니까 태국은 이번에 1,500만 명한테 40만 원 준대. 네. 또 이런 태국. 뉴스가 들어와. 태국이요? 예. 태국. 네. 우리보다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정치적으로나 태국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잘 산다라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력도 그렇고 잘 살죠. 세계 10위권이고. 네. 근데 태국은 경제 살리기 위해서 서민도 힘드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그 얘기 자꾸 하니까 일부러 거꾸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해버려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은 막 사라 그러잖아요. 네. 10에서 15% 할인해 주거든요. 네. 지역화폐는 또 0원 냈어요 예산을. 그러니까요. 근데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화폐가 소비자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이 10만 원 우리가 10만 원을 수하면 네. 15%까지 할인되면 85,000원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5,000원 이득 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온누리 상품권으로 시장을 가던 지역화폐로 가던 무슨 차이가 있어? 오히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나 식당 다 갈 수 있어 훨씬 좋아요. 근데 지역화폐는 안 된대. 왜 지역화폐 왜 안 됩니까? 이재명이 안 되니까 알면서 어디서 이재명이 안 걸 우리한테 들이밀어. 네. 저 죽여야 되는데. 근데 사서 짓는데 140억 쓰겠다고. 그러니까. 사서 짓는데 140억. 그것도 한번 경호. 살펴봐야 됩니다. 옛날에 경호동이 140억인가요? 네, 경호 비용. 옛날에 이명박이 한 짓 아시잖아요. 경호동이 20억이 들고, 아니 10억이 들고 사저로 구입하는데 본인이 내야 될 돈이 20억이 드는 거야. 네. 경호동은 국민 세금으로 10억이 들어. 네. 이걸 섞어서 30억으로 통째로 구입을 해. 그리고는 본인은 10억을 내고 실제로 20억을 내기 위해서 걸린 사건이 내곡동 사자 사건입니다. 네. 그렇게 10억을 띵겨먹다 걸린 거예요. 야, 근데 참 이명박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대단하고 너무 짜증나. 재산이 1조가 넘는다는 사람이야. 그 10억을 슈킹하려다 걸린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명박이 그래도 크게 먹었다, 그죠? 여기에 비해서는. 여기 그렇죠. 1억에 먹다 걸려가지고. 여기는 근데 보니까 김건희 선수는 원래 푼돈 비리였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저기 요양원 비리, 뭐 잔고 조작 비리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스케일은 좀 달라. 스케일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큰 건 하나 하되 그것이 이렇게 난항에 부딪혔잖아요. 옛날에 부딪히니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짜실짜실한 것들. 관저이전, 집무시전 때 주가조작. 그렇죠. 주가조작 23억. 그 다음에 관저이전이나 집무시전도 자기 특수관계사들 이름도 이상해. 다누림. 22g. 이런 데 다 몰아주고. 그 실소유자가. 아니, 형 진짜 궁금한 게요. 나는 만약에 짜시라 해먹다가도 대통령이 되거나 이렇게 그 위치에 가면 안 해먹을 것 같거든. 그렇죠. 그걸 해먹고 싶나? 이미 재산이 많아요. 대통령 재산이 공개된 것만 70~80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땅이 많잖아요. 양평은 앞으로도 계속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아니다더라도 땅값이 올라가는 곳 아니에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다음에 어머니 최은순 어머니한테
그분 재산이 지금 비공개했거든요. 네. 얼마인지 몰라요. 추정컨대 한때 미니신도시급 토지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래 들었어요. 그러면 최소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대 재산이 있을 거예요. 네. 차명재산까지 포함하면. 그거 물려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자거든요. 대통령 월급도 따박따박 지금 올려갖고. 예. 돈 아마 그 본인 돈 그거 다 월급 어딘가 지금 쌓아놓고 있을걸요? 그럼 왜 그래 살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뭔 탐욕을 부리려고 도대체. 국민들이 이렇게 죽겠다는데. 우리가 25만 원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제일 열받는 게 저는 그거 그때 이 윤석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합니다. 언제요? 최근 한 두 달 전쯤에. 아 그래 10억이나 100억 달라 그러지? 아 맞아. 기억납니다. 왜 25만 원만 달라 그래? 막 얘기해. 와 우리 국민들 이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아주 무책임하고 무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지 취급. 야 니들이 10억이나 100억 달라 그래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나라 망하게. 아무 생각도 없는 놈들아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부채 다 생각하고 걱정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 12조 범위 내에서 5천만 국민이니까 25만 원에서 딱 12조 정도. 12조 정도면 충분히 그러니까. 뭐 예비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불용액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추경만 해도 마련되면 네. 그러면 사실은 경제는 훨씬 GDP 성장이나 경제 훨씬 더 발전할 거거든요. 그럼 또 세금 더 내게 되잖아요. 이렇게 정말 애절에 말씀드린 건데 아 10억에서 100억 달라 그러라고 저는 그때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었으면 가서 멱살을 잡고 니들은 살만하고 어? 니들 친구들 니들 가족들 뭐 종부세 상속제 뭐 1인당 뭐 몇 천만 원씩 깎아주면서 팍팍 와. 실제 그런 혜택 본 사람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몇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깎였다잖아요 세금이. 우리 슈퍼리치들 일부가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있어요. 25만 원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예. 아니 최소한 너무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야당이 그런 제안한 거 안다. 근데 정국민한테 드리는 건 조금 너무 부담되니 저소득층 중심으로 드리는 하겠다. 건 어떻겠냐. 이렇게 하면 대안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결국 하게 된 겁니다. 네. 하게 되고 그 칭찬을 누가 받습니까? 솔직히. 정부가 받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받죠. 네. 실행자가. 네. 이재명 대표가 유연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부 계층에게라도 드립시다. 반만 해도. 태국처럼. 선별해서.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합니다. 네. 시장 한번 가서 대파가 875원이라는 또 허위 보고만 받았겠죠. 아, 대파 시켜버려야 돼.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물가 폭등이었습니다. 아, 예. 네 번째 키워드 가기 전에 광고를 좀 하시죠. 광고 가겠습니다. 오, 광고 많이 들으니까 제가 다 훈훈합니다. 자, 우리 짤쇼 10만 안 됩니다. 50만 네. 일단 가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진걸 TV. 예, 네, 대한경제 부흥에도 10만. 네. 네. 10만. 형님.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7위까지 올라갔어요. 아, 알겠어요. 형님, 그렇게 기분 좋으시면 광고 좀 하게 해주세요. 광고 갑니다! 갑니다! 자, 대리운전 출발합니다! 자, 세븐콜 대리운전 광고입니다. 모든 대리운전 기사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을 통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세븐콜 대리운전.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범칙금 또한 100% 보상되는 전국구 세븐콜 대리운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설치 이벤트인데요. 유튜브 더보기와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세븐콜 대리운전 앱을 신규 설치하시면 100% 메가커피 쿠폰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구글이나 앱스토어에서 검색 설치하시면 지급이 안 되니까 지금 짤쇼에 올라와 있는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로 클릭해서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친구 추천 이벤트로 대리운전을 사용한 내역이 한 번으로 있는 기존 사용자가 친구에게 앱을 추천해서 설치를 완료하면 건수에 제한 없이 추천하신 분, 또 추천받은 분 모두에게 메가커피 쿠폰 드립니다. 네. 또 5명 추천하면 GS25 1만원 상품권 추가로 지급해 드리니까요. 또 즉시 사용 가능한 만원 적립, 또 이용 혜택이 푸짐한 세븐콜 대리운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날씨 이제 선선해지니까 노장에서 이제 술 한잔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두 달만 있으면 연말이에요. 연말이에요. 맞아요. 술자리 많아질 겁니다. 올해 다 나갔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세븐콜 대리운전 불러서 안전귀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원 적립해주잖아요. 네.
자, 꼭 적립금도 꼭 받으시고 받아가시고요. 자챙이 가셔야 돼요. 오늘 밤에 제가 지역경제 살려야 되거든요. 네. 이혼종 배우님, 이경 배우님 만나가지고 세븐콜 대리 쓰겠습니다. 합니다. 약속? 예, 네, 약속합니다. 네. 기존에 다른 대리였는데 일단 오늘 밤이라도. 네. 네. 왜냐면 짤시오에 나왔는데 그 정도 의리네요. 세븐콜 잊어먹지 않겠다. 손님 세븐콜. 그 저 뭐냐 그 만 원 그 지원금만 받고선. 이용 안 하면 그 양아치입니다. 제가 뭐 그런 거 옛날에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많이 했는데 제 만을 받았으면 그쪽이 만원 이상 이윤이 남으려면 그런데 대여섯 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네, 꼭 링크 네. 클릭하세요. 예, 네. 세븐콜 이름도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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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사이에 선님께서 항상 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진거 소장님 고맙습니다 라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형님 화장실 편하게 잘 가세요. 아유, 화장실은 늘 힘들죠. 그런 분들 장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 분들 불자. 네. 먹어야 됩니다. 하이버 슬림입니다. 자, 불만족시 100% 환불을 보장하는 자신감 넘치는 제품. K2 하이버 슬림. 자, 2만 건이 넘는 구매 후기에 구매 호감도 90% 이상, 재구매율이 무려 3분의 2 이상을 기록하는 제품입니다. 자전차 피 시기 섬유 부문 최근 10년 생산 매출 1등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똥 싸다 기절한 제품으로 더 유명해진 K2 하이버 슬림. 바로 된 자전차 피를 100% 사용하고 있는 차별화된 캐비언 제품입니다. 똥기사몰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접속한 다음 쿠폰페이지 방문해서 쿠폰명 속편하게 하이버 슬림 입력하시고 쿠폰 발급받으시면 결제 시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 후에 20포 이상 첫 구매 시 9,900원 상당의 3일 체험분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판매처인 똥기사몰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더 부드럽게, 더 깔끔하게 1등 기업 제품 똥기사몰 검색해 주십시오. 먹어봐야죠. 네. 자, 이 똥기사몰이 이제 화장실을 잘 못 가시는 분들한테도 효과가 크지만 네.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네. 조금만 뭐 해야 방송 준비 때문에 긴장하거나 뭐 이러면 바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정작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거 먹으면 네. 진짜 큰 도움 받습니다. 아, 깔끔하게 가는 거죠. 네. 토요일마다 아주 급 많은 싸잖아요. 이거 먹었어. 금요일날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요. 근데 이게 배가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가면 평소와 다른 양이 나온다. 슛.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K2도 하이버 슬림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날씨가 빨리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덥고 습합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자, 산삼순백 광고입니다. 고려산삼의 맥을 잇는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삼순백. 자, 비료와 농약 없이 잘 자란 7년근 산양산삼만 사용한 제품이죠. 자,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 자랑하고요. 인삼을 산에 옮겨주시면 묘종삼이 아니에요. 묘종. 함양 진인삼 800꼬지에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산삼입니다. 자,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 들어있고요. 컴파운드 K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드실 수 있다는 점과 만 건이 넘는 온라인 구매 후기로 확인된 정말 가성비와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자, 9월에도 산삼순백 1+1 행사 천산 발효 식초 또는 산산 침향안 중에 선택하신 한 가지 사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건강관리 아름다운 갈색 액기스 산산순백과 함께 하십시오. 검색창에 산산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입니다. 네. 아, 산산순백. 아주 침향환을 주시는데 이 침향환이 또 기가 막혀요. 맛있어요. 먹기득하고 네. 먹기도 편하고 약간 네. 소화 잘 되라고 또 효도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있네요. 하겠습니다. 아 이거 드세요. 드셨습니까? 아이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지역경제 살릴 때 네. 이게 네. 술 마실 때도 좋더라고요. 네. 아, 지역경제 네, 덜치하더라고요. 아, 지역경제 살린다는 게 술 마시러 가신다는 말입니까? 동네경제 지금 여의도 경제도 초토화됐다니까요. 여의도 가서 술 마시나요? 사방팔방에 문을 닫아요. 맞아요. 6시 50분부터 이제 교육감 후보 우리 릴레이로 인터뷰가 있어요. 안진걸 TV에서. 네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소주 한잔 하게 돼요. 여의도도 한 9시 반 되면 사람이 없어요. 아, 옛날에 바글바글했는데. 완전히 지금 지역경제 박살 났어요. 그 통계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요. 윤석열이 경제 좋다고 했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당장 직전 4분의 2분기에 경제성장률이 -0.2%예요. OECD에서 꼴찌 네 번째 했어요. 상반기에 체불인 것만 1조 500억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네. 그다음에 상반기에 실질임금이 0.4%가 줄어들었어요. 우리 체감으로는 더 줄어들었지만 물가인상률보다 임금이 안 올랐으니까. 네. 이런 통계들을 보고 어떻게 경제가 좋아졌더라면 경제가 좋은데
오늘 뉴스도 나왔잖아요. 시용불량자가 네. 문재인 정부 때보다 15%나 늘어났어요. 아니 경제가 좋은데 어떻게 시용불량자가 늘어납니까? 네. 경제가 좋은데 경제성장률이 주로 마이너스가 되고 네. 체불임금이 16만 명. 네. 16만 명이 1조 500을 못 받았대요. 추석 전에. 아, 네. 얼마 피눈물 납니까? 또 어떻게 경제가 좋다는 말을 짓거릴 수가 있습니까? 네. 진짜 자. 생각 같아서는 옛날 같으면 그냥 확. 네. 물어 뜯어요? 할 텐데 우리 네. 곧 합법적인 수단으로 합시다. 그럼 요즘 모든 저희는 모든 폭력을 반대하잖아요. 네. 오로지 우리 민중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함성으로. 네, 항상 비폭력으로. 이 서민들과 함께 했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래 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럼요. 이번에도 함께 하고 계신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웃긴데 그때가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훨씬 힘들어요. 예.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TV는 간간히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이제 아직도 저는 TV 못 봅니다. 윤석열 김건희 나오면 돌립니다. 어쩔 수 없이 방송 때문에 봐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아. 그 텍스트로. 아, 너무 힘들어서. 쉽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예, 어떤 누가 더 싫어요? 시민단체 하나 생겼거든요. 비교해 보면. 아유, 압도적으로 윤석열 김건희가 더 싫죠. 아, 이명박보다도? 예, 이명박 박근혜도 이런 짓은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는 아, 안 했다니까요. 아, 이게 거의 전두환하고 비교해. 이제 범죄가 다른데 네. 전두환은 이제 사람을 직접 수백 명을 죽이고 학살하고 아. 상관을 살해한 악마 같은 사람이니까. 히틀러하고 비교를 좀 해볼까요? 어떨까요? 어디까지 갈라 그래요? 거의 전두환 히틀러급 같이 싫죠. 아, 사람을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학살하고 인정청소를 하는 나쁜 짓을 안 할 뿐이지 네. 온 국민을 지금 말려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범주가 다른 거지만 네. 그 못지않은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극입니다. 비극. 알겠습니다. 사각꽃 향기님, 안진건 소장님 사랑해요 하시네요. 네, 이경자님 그리고 SR76님. 자, 또 이렇게 안진건 소장님 응원하시면서 슈퍼챗을 아니 찐팬들이 꽤 많으시네요. 아니 우리 이제 원래 짤쇼 분들이 마음씨들이 네. 좋으시고 검찰에서 2년 구형했어요. 이게 뭐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2년이나 했다고요? 예. 벌금이 알고? 2년 구형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겁을 확 줘가지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거죠. 자, 그게 구형, 어떻게 구형. 그래도 구형이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그 사람 우리도 옛날에 친했지만 네. 가물가물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가물가물하다고 잘 모른다고 말도 못 합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PD도 잘 누군지 잘 몰라요. 맨날 봐도. 이름 뭔데? 네 누군데? 모르거든. 나는 이걸 기소를 하고 이걸 재판까지 한다는 게 그렇죠. 웃기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억력의 문제를 사법에 떠올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기억 못하는 경우 다 거짓말쟁이 되고 다 처벌 받아야 돼요. 다 처벌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미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 토론이라든지 막 묻고 따지고 그러면 사람이 엉겹결에 대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말라는 게 이미 대법원 판례에 나온 거예요. 나왔잖아요. 그냥 우리도 네. 막 갑자기 뭐 질문해버리면 저도 모르게 막 엉겁결에 이상한 말 할 때 있잖아요. 당황할 네, 때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것만 초벌하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건 너무 검경, 그게 검경이 기계적으로 지배하는 정말 답답한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렇게 검사가 본인이 판단해서 도덕의 영역이냐, 처벌의 영역이냐 네. 뭐 잘못된 것 같아도 이거 처벌하기 뭐하다 싶으면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법원에서. 죽이려고 억지로. 최강욱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네. 인턴 증명서 그게 왜 어떻게 처벌할 거리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참 진짜 한동훈 겁니다. 딸은 네. 앱 경연대에 네. 자기가 만들어서 내려가겠는데 200만 원 주고 사선했거든요. 네. 그 최강욱 인턴권이나 최강욱 변호사무실 인턴권이나 조국 아드님 네. 그 오픈북 그 온라인 시험 엄마 아빠 도와줘. 네. 이거에 비하면 200만 원 돈을 주고 사가지고 네. 아니잖아요. 그거 기소하라고 기소해야죠. 2등했어 2등. 그러니까. 그건 구속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비하면. 그렇잖아요. 생각하세요. 누가 아니 여러분 진짜 그냥 진보 중도 보수 다 떠나서 한번 저는 이거 이때만 또 열이 나는데 자 온라인 시험 같은 거 네. 또는 오픈북 시험 같은 거에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연락하는 게 나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도, 조금 뭐 B+인가 받았던 거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A도 못 받은 거예요. 물론 교수님 그랬잖아요. 처벌 조항은 아니지만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교수님 지적은 했어요. 네, 네, 네. 그런 지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만들어서
네가 아이디어를 내고 네가 만들어서 앱을 제출해라 했더니 전문 프로페셔널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 200만 원을 주고 그걸 사갖고 왔고 지가 만든 것처럼 지 아이디어인 것처럼 내갖고 2등하고 그거 아이비리그 들어갈 때 저는 활용했다 봅니다. 활용했을 거예요. 활용했겠죠. 활용 안 했어도 그 자체가 엄청난 와 고등학생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친구 거 이렇게 약간 우리 훔쳐봤잖아요. 네, 손바닥에 적고 뭐 여기 책상에 적고 사실 이 정도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컨닝하는 것도 공무방해, 업무집행 방해입니다. 나도 다 업무방해. 그럼 다 처벌해야 돼. 근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놔두잖아. 박근혜 선생님 저 감옥 보내주세요. 저 강의실 책상에다가 많이 써놨어요. 손목에도 쓰고. 형 저도 제 아들. 아. 아들 뭐. 아니에요. 저도 감옥 가야 돼요. 이름 다 감옥 가야 돼. 감옥 가야 돼요. 네. 오창석 감옥 갈 일 많잖아요. 많죠. 네. 저는 그런 쪽은 아니지만. 네. 다른 쪽으로 감옥 가야 돼요. 오창석. 아니, 오창석이든 공무집행 당연 아니고 이제 다른 쪽으로. 그런 쪽은 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법의 영역이냐 도덕의 영역이냐 네. 이거를 왜 구별 네. 못 하냐는 거예요. 네. 참 예, 답답합니다. 제대로 된 잣대 형평성 이런 건 사라진 지 아니 그러면서 이 정권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부르짖었던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 상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정반대의 행위들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이제 정치검찰이 일부러 2년형 구형한 거예요. 별것도 네. 아닌 걸 가지고 뭐냐 언론에는 2년 구형됐다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네. 조금 저관여층이나 또는 좀 보수층들 입장에서는 2년이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만들잖아요. 검찰이 오죽했으면 2년이나 구형했겠어 제1야당 대표인데 네. 이렇게 요로 만드는 이미지를 거예요. 그렇게 만들죠. 네.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나왔겠냐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싶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착하셔갖고 진짜 그런다니까 검경에 막 털면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요. 네. 야 너까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아니 나도 진거리 네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네. 하겠지라고 생각 해버린다니까요. 그 친구도 원래 보고. 진보적인 분이고 그러니까 뭐 아주 고관여층은 아니세요. 근데 그 자영업 하면서 그래도 민주진보 세력 찍고 이런 분이 항상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뭐 있는 거 아니야? 물어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그렇게 주가, 효과를 만드는 거 이놈들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방조죄로 손모 씨가 2억 5천을 개인적으로 손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 판결문에 손모 씨 이름만큼이나 많이 등장한 게 김건희였어요. 예. 근데 검찰이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항소심 결과 보고 한다더니 아직까지도 소환조차 못하고. 이게 뭡니까? 1심에서 체코 갔어요. 체코. 아닌가? 체코죠. 체코. 체코 가서 체포하세요. 네. 이러면 되겠네. 체코로 내뺀 사람들 체포하세요. 체포. 아휴. 자, 뭐 네. 형님 방송도 있다고 하니까 예. 끝까지 하시다가 지금 좀 이혼종 배우 못 만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혼종 배우님 한번 네. 짤쇼 한번 부르세요. 재밌더라고 이분이요. 어. 오실까요? 목소리 와 오세요. 구마적 형님. 네, 최근에 얼마 전에 매불쇼로 가시더라고요. 어, 그건 이제 여자 때문에. 매불쇼 갈만하죠. 아, 여자 때문에. 출연자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거기도 한번 오셨어요. 시동 있게 안진글 TV도 한번 오셨어요. 아, 엠장기에도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신다니까요. 진짜 오셔요. 재밌어요. 엔터를 좀 즐기시더라고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예, 함께 좀 분노하는 시간. 아, 오늘 너무 함께 좀, 웃는 시간. 네. 아, 예. 다채롭게 좀 꾸며진 것 같습니다. 화가 나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예. 한 말씀 짧게 네. 짧게 해요. 형. 애청자 여러분. 많이 오바됐어요. 세상이 진짜 열받고 역같습니다. 정말 잠 못 자죠. 네. 심지어는 열받아서.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네. 또 2010년 때도 보면 처음에 3만 명 모여갖고 어. 긴가민가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수십만 수백만 원 불같이 늘어나시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온라인 탄핵 144만 명 하셨잖아요. 네. 그 열기로 9월 28일 큰 집회 때 한번 나와보시고 9월 28일 네. 또 10월에 11월에도 저희가 대규모 집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네. 그래도 주변 동료에게는 너그럽게 우리라도 조금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네. 우리끼리라도 네. 그렇죠? 그리고 짤쇼, 그다음에 M장기회, 그다음에 뉴스인사이다, 오창석의 네. 남사당, 오창석의 남천동, 남천동, 네. 나 방금 남사당 패를 할 뻔했네. 남사당. 오창석의 남사당 TV, 남사당 TV 너무 좋은데요? 그다음에 우리 임세현 소장, 임세현 소장 짤쇼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 부르겠습니다. 아, 임세현 TV, 안진근 TV. 이렇게 응원하면서 예. 서로 복도 넣으면서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갑시다. 네, 됩니다. 이깁니다.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네. 체 네.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하면서 아. 자, 뭐 또 듣습니까? 아니 저는 끝났는데. 이제 배달의 민족 캠페인을 아, 또 하셔야 아. 됩니까? 책 홍보 좀 네. 해주세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경제 부흥의 다음 금요일 4시 반에 또 만나요. 자 그리고 예. 그 저희가 이 신규 프로그램까지는 아니고 파일럿 프로그램이 하나 화요일 밤 11시에 방송이 됩니다. 네. 돌아오는 화요일 밤 11시에 자, 이 뭐 몇 번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몰라요. 근데 자, 이 뭐라 그럴까? 스핀오프. 네. 짤쇼의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위성 프로그램으로 하나 이제 좋습니다. 앞배기로 한번 해 볼 생각이니까. 네. 네, 조촐하게. 11시 화요일 11시. 화요일 11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시사로 영어 배우는 시간이에요. 경선생 영어 교실. 오. 경선생 영어 교실. 자, 그래서 기추자 씨가 시사를 토대로 영어 가르쳐 주십니다. 아. 아. 네. 욕만 너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불쉿. 외국어는 욕부터 배우는 겁니다. 예. 네. 자, 자, 다 화요일 밤 11시. 자, 저희 스피노프 프로그램도 경선생 영어 교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짧아. 짧아. 고맙습니다.